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0만 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816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첫 번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연내 청년 원가주택 약 3천 호의 사전 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 기준 수립과 청약 시스템 개발 등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구 지정된 도심 복합 사업 7곳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 사업은 지방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LH는 정부의 후속 대책에 따라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